필터를 씌운 것처럼 빛을 하게 해준 이 헤어세럼도 정말 물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각질 케어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학원도 정말 꾸준하게 다니고 또 이 영상 작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일상이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호캉스를 다녀왔는데요. 짠! 이게 바로 제가 호캉스 때 챙겨간 파우치인데요. 저의 힐링템이자 제가 최근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저의 최애템들이거든요. 호캉스 때 챙겨간 이 파우치 속 추천템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요 탄의 시소베리 워터 레지스턴트 페이셜 선스크린이에요. 선크림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바르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저는 민감성 피부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아침에 메이크업 학원을 갈 때는 스킨케어를 하고 그리고 선크림까지만 하고 학원을 가는데요. 이 선크림 하나만 발라도 생얼이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펌핑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발림성이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가벼움의 끝판왕. 또 제가 얘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은 톤업과 프라이머 기능을 한 번에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되면은 정말 필터를 씌운 것처럼 얘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끈적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질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바르는 즉시 이렇게 필터를 씌운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입생로랑의 프라이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밀리는 거 전혀 없이 피부결 정돈도 싹 됐습니다. 이 선크림 안에 나노시소의 미세한 입자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선크림 바르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런 편인데 저희 남편이 얼굴에 바르자마자 뭐야 이거 안 바른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바르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가벼워요. 남자분들은 특히나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만 해도 노화 방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자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여름에는 기초를 많이 줄이거나 메이크업 단계를 많이 줄이는 편인데 이 제품은 선크림과 프라이머 기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저처럼 좀 민감성 피부라서 아무 선크림이나 못 바르시는 분들, 끈적이는 거 싫어해서 선크림 기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천템은 바로 요 탄의 시소 헤어 마스크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두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정말 끝까지 다 쥐어짜서 사용을 할 만큼 진짜 제가 애정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펌을 잘못해서 연속으로 펌을 계속하고 또 염색을 하다 보니까 진짜 빗질이 이렇게 안 될 정도로 손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제 머리카락을 빗질을 하게 해준 제품이 바로 이 헤어 마스크 제품이고요. 여기 안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발의 큐티클을 부드럽게 해주고 모발이 빛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머릿결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제가 헤어 제품도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기가 좋아서 산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샵에서 클리닉 받는 비용보다 저렴하다 생각을 하고 조금 값이 비싼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그런 제품들 중에서 두피 쪽이나 목 쪽에 트러블을 유발시켜주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트러블 유발도 없었고요. 이번 부산 여행에서도 챙겨봤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햇빛 때문에 모발이 금방 손상이 되잖아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했는데도 이 모발에 손상이 없는 거를 보고서는 아, 이 제품이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저처럼 손상모이신 분들, 아직 헤어 제품 유목민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저의 추천템은 시소 어드반스 프로텍티브 헤어 세럼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요 마스크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스크팩을 써보고 괜찮네? 그러면 또 같은 라인에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줬는데 이 헤어 세럼도 정말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피부에도 보습이 필요한 것처럼 이 머리카락에도 보습이 필요한데요.
이 헤어 세럼 같은 경우는 일반 헤어 제품과 달리 오일이 아니고요. 보이시죠? 로션 타입이고요. 그래서 더 끈적임도 없고 사용하기가 정말 간편해요. 특히나 이제 더워지는 여름 같은 경우는 끈적이는 거 싫어해서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헤어 세럼 같은 경우는 끈적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떡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진짜 머리 다 하고 세팅 다 하고 헤어 에센스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끝에 잘못 발라서 떡지면은 괜히 머리 감았는데 머리 안 감은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탄의 헤어 세럼 같은 경우도 정말 가볍고 순해서 사용하기 좋았고요. 또 저는 이 헤어 세럼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머리를 다 감고 나서 한 번 정도 펌핑해서 젖은 머릿결에 흡수시켜주고 난 후에요. 드라이를 다 해줘요. 그리고 드라이 후에도 한 번 더 펌핑을 해줘서 이 모발 끝쪽이랑 상안 부위 쪽 위주로 해서 발라주면은 모발 끝에 윤기도 나면서 모발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헤어 마스크 그리고 이 헤어 세럼 이렇게 두 가지 세트처럼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저의 추천템은 아로마틱 우드 베스 앤 마사지 오일이에요. 자, 저의 마지막 힐링템입니다.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마사지 오일이고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뮬 신발을 많이 신게 되거든요. 이 뮬 신발을 신게 되면서 이 뒤꿈치 각질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질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까 정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면서 정말 각질 케어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조금만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선 아로마 향이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사용을 해주고요. 아침에 나갈 때 발 뒤꿈치에 한 번 더 각질 케어를 해줄 때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오일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고 끈적임도 덜해서 자주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흡수도 굉장히 잘 돼요. 답답한 느낌 없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진짜 좋아요. 저는 이제 얼굴뿐만 아니고 바디도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요. 종아리 쪽이 특히나 잘 붙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출을 나갔을 때 좀 많이 걷거나 집에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종아리가 굉장히 팅팅 붙는 편인데 그냥 이 오일을 사용해서 몇 번씩 이렇게 쓸어 내려주고 주물러주는데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신발을 갈아 신게 되는데 그 신발이 굉장히 불편해서 맨날 집에 오면은 발바닥이 아프다고 그렇게 통증을 호소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사지 오일을 이용해서 발 마사지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진짜 효과가 짱입니다. 이 바디 오일 속 쌀겨 오일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요. 피부의 수분 함량도 증가시켜준다고 해요. 이 아로마틱 우드뿐만 아니라 오리엔탈 에센스, 에덴 브리지 등 취향에 맞는 향을 선택해서 구입하셔도 좋고요.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또 이런 마사지 오일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은 진짜 활용도가 좋으니까 이 마사지 오일도 힐링템으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여행 파우치 속 추천템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총 5분을 뽑아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